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졸여주신 다음 중간 불에서 졸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조련해 주시면 네. 네. 이제 그 소스가 그렇죠. 바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된 소스고요. 그냥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살짝 타지만 않게 저어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의 누린내도 좀 잡아주기도 그렇죠. 하고 맛을 네. 살려주는 소스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소스는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햄버거 패티 네. 만들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재료고요. 네. 우선은 이제 고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양파를 좀 다진 거를 양파 다진 거. 네, 양파 다진 걸 갖다가 살짝 네. 익혀 줄 건데요. 네. 우선 제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얘를 좀 익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기름에 볶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전자레인지에 하시면 이걸 갖다 그냥 랩을 딱 씌우신 다음에 네. 한 요 정도 약이면 전자레인지 한 3분 정도. 아, 그냥 넣고 돌리면 되나요? 네,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약간 이렇게 찜처럼 네. 이렇게 스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이 익으면서 수분이 조금 빠져나올 거예요. 오, 그게 네. 이제 요거인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수분만 제거해 놓은 게 바로 지금 요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 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 기름에 볶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기름에 지금 저희가 어차피 아이들 고기 먹고 튀긴 크로켓이 있잖아요. 그쵸.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기름 섭취를 줄여주려면 이런 식의 전자레인지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찌거나 이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한번 네. 사용해봤어요. 네. 네. 저렇게 준비를 하시고 네. 큰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쇠고기 패티를 만들 건데 네. 이거는 힘만 좀 좋으시면 네. 정말 맛있는 패티 만드실 수 있을 제가요? 것 같아요. 제가요? 힘만 하는 요거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자, 이렇게 고기 우선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이에요. 소금 좀 넣고. 소금 좀 넣고요.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네. 아까 그 전자레인지에서 돌린 다음에 수분을 빼준 양파를 양파. 넣어주시고요. 네. 자, 여기는 이건 향신료인데요. 네. 이게 넛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넛맥. 넛맥. 네. 네. 이게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제 서양 요리에서는 그 소고기를 사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향신료 중에 하나고요. 네. 이게 후추처럼 이렇게 고기의 누린 맛을 갖다 좀 잡아주기 때문에 네, 이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싫으실 경우에는 네. 후추로 그냥 대체를 후추로. 하셔도 네,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점성을 주기 위해서 네, 계란. 계란 넣어주시고 하신 다음에 물을 한 4등분 정도 우선은 나눌게요. 네. 뭐 요걸 이제 4등분을 네. 합니다. 4등분을 해주시고 네. 여기에서 자 여기 4등분 된 거에서요. 네. 요거에 한 또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이거 남겨나요? 네, 남겨주세요. 좀 이따 다시 사용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네, 네. 그래서 뭉치신 다음에 4분의 1 정도를 좀 끼워주세요. 네. 동그란 모양으로 네. 만들어 주시는데 네. 이 중간을 되게 평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중간만 좀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중간이요. 네. 안을 좀 움푹하게. 네네. 네. 움푹하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여기다가 소스를 좀 넣을 거기 때문에도 있지만 네. 그냥 집에서 하실 때도 고기가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열을 가해져서 얘가 익기 시작을 하면 고기가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가운데가 좀 부풀어. 그렇죠. 그럼 가운데를 갖다가 가운데만 올라오니까요. 그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네. 아, 이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그렇죠. 모양에 가깝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우선. 자, 근데 4분의 1을 남겨놓은 게. 네. 이거 왜 남겨놨을까? 좀 궁금한데요. 자, 이제 이거 구우면서 네. 꼭 보여드릴게요. 살짝 지금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네. 기름 두르고요. 네. 자, 기름 살짝 두르시고요. 네. 자, 우선 아까 해놓으신 패티를 이렇게 올릴게요. 먼저 좀. 아이고, 이거 예. 지글지글 소리 나죠. 맛있는. 네. 오늘 만약에 정말 집에서 이렇게 두 가지 타면요. 네. 와, 그냥 난리가 나겠습니다. 난리가. 그냥 아이들 집에 빨리 오겠죠. 네네. 저쪽에 준비되는 소스 좀 저 좀 주세요. 네. 만약에 제가 요거 집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럼 바로 요거 사진 찍어서 네. 오늘 요거 준비했어. 그리고 보내놓으면 네. 아, 뭐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사실 남편분들 맥주 안주로도 굉장히 괜찮아요. 아유,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소스를 갖다 제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네네. 소스를요. 아까 지금 중간에 저희가 홈을 좀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어? 네. 아, 홈을 해 놓으니까 네, 중간에 그, 소스가 들어가죠. 네, 위치도 그 모양도 좀 맞게 나오겠지만 안에 소스가 쏙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남겨 놨잖아요. 여기요. 네.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여기 위에다 뚜껑처럼 덮어 주세요. 아, 위에 덮는 아, 이렇게 해서 만드는 햄버거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이걸 뒤집으시면은 네. 지금 이 소스가 안에서 이제 조금씩 하면서 안에 다 고기에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저희가 소스에 밖에도 뿌릴 거지만 이렇게 안에까지 넣어주시면 네. 고기를 드셨을 때 안에까지도 그 소스가 다 배어 있어서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빵을 고기가 대신한다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 네. 야,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참 재밌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고기 안에까지 이렇게 네. 향이 배이고 맛이 배이게 하려면 네. 이렇게 안에다가 다 양념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소스도 필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단계도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야, 이 패티로 위아래 이렇게 덮어주는 햄버거 이거 진짜 재밌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한쪽으로씩만 이렇게 뒤집 한번 뒤집어 주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소스 좀 줘보실래요? 자, 그럼 네. 소스 남은 또 네. 뿌려주시나요? 여기다가 밖에도 조금 뿌려주면서 계속 네. 끼얹어 주면서. 네.